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했다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돼 있으니 시장의 배임 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. 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후보 책임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. 수사를 통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 나오겠지만 국민들이 책임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는 배임 의미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. 서 의원은 배임 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. 얼마나 엄청난 사안인가.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만일 사안이 그렇게 되면 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했다. 이어 이런 위험이 있는 사안을 서울 경기 선거인단 62만 명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TV토론을 해야 했는데 안 했다며 TV토론 후에 취소 결정을 내린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유기라고 비판했다. 또한 대장동 게이트 핵심인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니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지도부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 편에 서서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. 불공정하다며 우리가 제기한 것은 다 안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. 서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교하며 희한하게 여야 1위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구조와 비슷하다. 다 범죄자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도 평가했다. 한편 이 지사 캠프에선 서 의원을 비롯한 이 전 대표 측을 겨냥해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. 이 지사 캠프 총괄 본부장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의도에서 그러는 건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.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이건 지난주 경선 결과에서도 입증됐다. 민주당 권리당원과 국민이 이 지사의 청렴과 진실에 신뢰하는 결과를 압도적으로 보여줬다고 반격에 나섰다. 한 발 더 나아가 이 지사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영배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이 지사에게 연관시키려는 것은 매우 무모할 뿐 아니라 불온하다며 이 전 대표 측에 경고했다.